꽂았잖아. 꽂았잖아, 이씨. 꽂았어? 꽂았잖아, 꽂았잖아, 이씨. 꽂았어? 꽂았잖아, 이씨. 전복을 전복집 지금 전복을 아 지금 배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씨. 전복집 나올게. 전복집 한꺼번에 갖고 전복이 이렇게 와 이렇게 오는 거야. 전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25, 26 되게 덥네. 오늘 너무 더워. 와, 오늘 지금 아까 나오기 전에 카라반이 31도던데 오늘부터 이제 카라반의 풍자 그 욕실 쪽에 이제 문 닫아놓고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왔어요. 낚시 한 대 갈게요. 근데 아직 물때가 오늘은 늦은 물때 보고 가는 거라. 시도 오빠들 고고 아예 이렇게 메고 이사 갑니다. 그리고 짐 많이 줄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짐이 더 많았어요. 야, 바람이 생각보다 너무 세다. 그럼 어떡해? 안 돼? 이렇게 세면 못 해 여기는. 아 그래? 그거 확인 안 하고 왔어? 오늘 눈바람으로 했어. 그럼 안 된다고. 천년 바람이 어떡해. 그냥 가.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낚새끼 핫도그 돌려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열물입니다. 여기 추자도 도보 포인트에 와있어요. 여기 되게 먼 곳이에요. 요새 도보 가까운데 작년처럼 무슨 내양이니 단위 밑에니 이렇게 뭐 차 대고 바로 내려서 하는 포인트에서는 고기가 요새 안 나옵니다. 너무 작년에 많이들 낚시를 해서 지금도 뺀치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 산 넘고 물 넘고 뭐 바다 건너서 이렇게 걸어와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든 배를 지금 오늘도 지게를 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의 다싸 7-515 11만 9천원짜리 되게 저렴한 낚싯대입니다. 여기서 48.5를 잡았습니다. 닐은 레드펄스 BR8040 99,0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거치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진공방의 레인보우 거치대 이렇게 세트로 해갖고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아진공방이나 이런 데서 협찬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리비가 육자를 잡으면 형한테 이거 하나 선물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제리비가 하나 사주고 또 한 대는 팬분이 또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대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기가 막히죠? 네, 그죠? 티탄입니다. 겁나 무거운 쇳덩어리만 갖고 다녔는데, 예, 가벼운 거. 자, 그리고 뽕돌 오늘 50호 뽕돌. 예, 그리고 와이어 케브라 직결반은 18호입니다, 18호. 전복 이렇게. 아, 11미 전복을 사용하고 있어요. 11미 전복을 이렇게. 육각설기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유튜브 캠낚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제가 썸프대를 쓰니까 혹시 이거 제작해서 판매하실 수 있나 모르겠다. 안 하시겠지. 전문店만 취급하시는데.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널 싫어할 거야 아마. 자, 첫 캐스팅 날려보겠습니다. 슝슝슝. 네. 한, 오늘, 15수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7자나 6자 두 마리, 아, 5자 일곱 마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뚜껑뚜껑뚜껑뚜껑. 울렁울렁 뚜껑뚜껑. 어? 우와, 꽂았잖아, 지금 봐봐, 씨. 꽂았잖아, 씨. 꽂았어? 꽂았잖아, 씨. 꽂았어? 꽂았잖아, 씨. 꽂았잖아. 꽂았어. 오고 있대, 오고 있대. 오빠도 오고 있대, 오고 있대요. 어떻게 뜰채갖고 내려가? 큰 거야. 됐어. 빠지면 안 된다, 거기서.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자, 내려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여기가 김용 포인트라니까, 이씨. 으쌰. 와, 씨. 알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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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케이, 왔어, 왔어. 야, 야, 빨리, 야, 야, 일단.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 담어, 빨리 담어. 그냥 주소 담어. 거기 담어. 그냥 주소 담어, 빨리. 오늘 10분 써야 돼, 빨리. 손놈으로, 예. 가볍게 사자 한 마리 했습니다, 예. 아, 바깥에서 훌치기가 돼버렸네. 아, 매. 예, 어우, 이, 보세요, 순놈. 보이시죠? 예. 변하고. 꼬리가, 근데 얘는 진짜 일찍 변했나봐. 별로 없어. 바깥에서 훌쳐버렸어, 제가. 꽃길래, 씨, 확 땡겼죠. 예, 가겠습니다. 오. 자. 사자 일수. 돌도, 순놈 사자 일수. 허허, 레인보우 거치대로 첫 사. 놈이라. 오, 왔다 왔다. 먹고라야 되잖아. 이번 때 왔다 오빠들 이번 때. 먹어 먹어 이번 때. 할 수 있어. 보라 봐서. 아, 확실히 낚싯대가 안 돌아가. 바람 불어. 아, 거치대가 좋네. 그 전에 만 원짜리 제가 8,500원 주고 샀거든요. 저는 진짜 바람 불면 쭉 돌아갔죠. 많이 부셨죠? 바람 불죠. 와, 왔어. 오, 왔다, 왔다, 왔다. 자, 아까 2번 때. 아, 일단 간지난다. 어? 레인보우가 진짜 간지난다. 일단 끝났네. 오늘 물이 많이 빠졌네. 이게 보이면 안 돼. 지금 항상 얘기를 말씀드리죠. 투자도 낚시할 때 저게 보이면 안 돼. 이런 거 있지. 이런 풀들. 풀이 심어져 있는 바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평상시보다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기가 안 되더라고요. 자, 고기 보여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동의하고. 자, 마무리. 아, 추자도에 제가 순놈 육자를 잡고 나서 제가 고기, 추자도 고기 다 잡아간다는 소리가 들려서, 예, 45 이하는 방생하는 거로. 오늘 나온 순놈 사자 보여드릴게요. 살살 달아라, 살살. 순놈인데 안놈 또 다스려야 보시다, 되는데. 보시다시피 방생하겠습니다. 네, 방생할게요 오빠들. 네. 어, 잘가. 괴롭히는 옆집 아저씨 데리고 와라. 나중에 육자를 큰 놈 유임해 갖고 와라. 안놈한테 가라. 쭉쭉쭉. 아니, 이거 여기 나졌던 여기 와서 박았어. 거기서 박고 있어. 겁먹었나 봐. 그렇지, 차고 나가. 야, 눌러보지 마, 인마,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아, 뭐, 고맙다고 인사까지야. 고맙다, 인사해? 아, 허리집에 와서 목소리 인사. 아, 그래? 그래, 잘 가. 잡히지 마라, 나중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마, 이마. 야, 가! 나가, 글로! 고마웠나 보다.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45 이하는 방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큰 놈이 나오면 같이 챙겨는 올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저희가 작은 놈 하나만 나오면 방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걸었어요. 45 이상이 나오면 옛날에 임춘해 선수 알죠? 라면 먹고 금메달 따고 그래서 쌀밥 먹고 못 뛴다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임춘해 누님 헝그리 정신 맹캐로 45 이하를 잡으면 계속 저녁마다 라면을 먹습니다. 예, 오늘도 라면을 먹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낚새끼 좋아요, 그죠?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빠들 이제 갑시다. 고고. 오빠들 맛있게 먹을게요. 저는 매운 짜파게티. 그리고 밥 되면 밥도 먹을 겁니다, 안 공개. 임춘의 누님 맹캐로 라면만 먹고 매달 다시 예, 누님 맹캐로 와신상담한다는 마음으로 지옥 9단계를 먹겠습니다. 지옥 9단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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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주워.